6월 둘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죠.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명칭 변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를 했는데요.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 절차가 완료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 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 준비 절차를 마쳐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이 내년 7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에서 관련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측은 내달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절차를 밟아 내년 7월 용인시 승인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 차량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장애인들이 여행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인데요.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했습니다. 누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일 두 달 전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고가의 외제차 등을 공개 매각했는데요. 최고가 낙찰을 기록한 압류 물품은 감정가 5천만 원의 벤틀리 차량으로 7,77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날 징수한 세금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021년을 목표로 덴마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광철 연천군수, 김태영 더축구 대표는 덴마크 테마파크 조성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상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